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수업 영상에 대해서 도입 부분만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보려고 합니다. 도입 부분에서 이제 시작하고 그칠 수도 있는 용두섬이 영상이 될지 아니면은 마무리 그러니까 정리까지 갈수 있는 영상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단원을 선택을 해가지고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갑자기 뜬금없이 생활과 윤리 파트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역시 이번에는 한번 생활과 윤리 파트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 작년에는 보니까 생활과 윤리가 2007년도 교육과정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2009년 교육과정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뭐가 나올까 고민을 했었는데 요즘에 하도 차별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인권 문제랑 연결시켜 가지고 토론 수업 모형을 적용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작년 기출 문제를 말씀을 드릴 겸 한번 주제만 바꿔가지고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재작년에도 역시 비슷한 유형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2016년, 그러니까 제가 봤던 시험 때까지가 전개 1, 전개 2에서 모두 학습으로 하는 거가 가장 무난한 틀로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부터 도덕윤리과는 갑자기 수업 모형이 토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자유학기가 대두가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과정중심 수행평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도입되니까 도덕에서는 딱히 할게 토론 말고는 없어서 토론 모형이 적용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도덕2 같은 경우에 지도서도 한번 살펴봤더니 이제 2015년도 버전의 도덕1과 도덕2 같은 경우에는 수업 모형이 이제 토론으로 조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들 감안하셔서 토론은 무조건 한 번씩은 꼭 준비를 해서 수업 모형의 기본 틀을 좀짜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 모형으로 나올지 아니면은 이제 2016학년도 버전처럼 일반적인 모형으로 나올지 아니면은 토론 모형 말고 이제 뭐 배려 수업 모형이라든지 가치 분석, 가치 갈등 역할놀이 이런 모형으로 새롭게 도입이 돼서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한 번씩 다 해보진 못하셔더라도, 지도한 정도는 한 번씩 짜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선 저는 어떤 파트를 하느냐, 인권 파트에서 이제 두 번째, 차별 역차별 및 우대 정책의 윤리적 문제, 여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먼저 첫 번째로는 교과서를 당연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다, 이제 도덕 같은 경우에는 도덕 1, 도덕 2, 생화가 윤리, 윤리와 사상 이걸 모두 다 해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덕과 생활과 윤리가 겹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사회 정의 파트나 아니면은 과학기술, 윤리, 그 다음에 뭐 이쪽은 겹치긴 겹치지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는 뭐 생명과 가입 윤리, 이제 윤리적 쟁점 같은 거, 장기식이나 인체 실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요런 점들 고려를 하시면서 몇 개를 뽑아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스터디원들과 함께 같이 몇 개를 뽑아서 서로 나눠서 너는 이거 해, 나는 이거 할게 라고 하시게 된다면 같이 음,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원 3단원이야, 대단원 4단원에 이제 중단원 3. 이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실 때 중요한 거는 전시학습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전시학습은 뭐 구체적으로 안 하시더라도 인권 존중이다라는 의미 정도는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무리, 그러니까 정리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서 차시에 보인 요거 부패방지와 청렴까지 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 순서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서를 구하실 수 있다면은 지도서에는 되게 쉽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도서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이 차례를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 달달달달 달달 외우진 못하시더라도 이게 뭐세 가지인데 대략 의미 설명하고 뭐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다 이 순서든 대략적으로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거기서 제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용은 알아야지만 내가 전시학습을 뭘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안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다문화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건안 나오겠죠. 민족 통합도 안 나오고 막 예상 외로 막 북한 통일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과학이랑 뭐 생명윤리가 많이 나왔었으니까 이제는 사회 정의, 분배 정의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토론 쪽으로 가서 안락사 같은 경우에 이제 생명 존중과 관련된 논쟁을 다룬다든지. 뭐, 아니면은, 아이의 도덕으로 넘어가가지고, 뭘 다룰 수 있을까요? 2015년도에 할수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는, 대쳐두고 한번 교과서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처음에 자료부터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을까? 실제로 이거를 활용을 하진 않지만, 저희가, 수업 자료를 매번 준비하기는 힘드니까 이런 자료로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 같은 경우는 여기는 3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아래 2개, 그 다음에 3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정말 랜덤으로 그냥 섞어가지고 동기유발 자료로 하나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뭐 전개 1에서 자료 2번을, 전개 3에서 자료 3번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교학사 거를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천재교육 건데 천재교육에서도 같은 파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료가 한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도덕 2의 미래엔 교과서에서도 나왔던 자료여서 상당히 활용성이 높은 것 같아요. 뭐 분배 정의할 때도 활용이 가능한 음 대학교 합격했을 때 소수민족 우대 소수인종 그러니까 무대 정책이에요. 이거를 가지고서도 동기유발이든 아니면은 전개 때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봤습니다. 이거를 그냥 복사해서 잘라가지고 랜덤으로 섞어놔가지고 뽑으면서 수업을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딩, 읽기를 하시는 거예요. 읽으실 때 이제 뭐 중요한 건 딱히 없습니다. 그냥 1차 준비하실 때처럼 그냥 읽고 밑줄을 그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점이 뭘까? 내가 여기에서 뭐를 중점으로 가르칠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은 차별의 윤리적 문제가 나오고 역차별 및 우대정책의 윤리적 쟁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옳다 그르다 나오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싸우느냐? 라고 나와서 여기서 고용제도들 이제 우대정책 세 가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찬성하는 입장이 나옵니다. 찬성하는 입장이 첫째 둘째 셋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반대하는 입장이 첫째 둘째 셋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윤리적 문제이어서 찬성 반대 측의 의견이 이미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론으로 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토론으로 한번 활용하기 쉬우니까 한번 갖고 와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거를 밑줄을 그으시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소하게 정리하면은 여기다 판서를 하진 않더라도 내용을 요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별의 윤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래서 차별이라는 거는 개념부터 기본적으로 평등한 사회 구성원을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중학교 수준이라면은 단어를 다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고등학교 수준이니까 그냥 이거를 쭉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약을 하는 거죠. 근데 요약을 어떻게 할까?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어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데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불이익을 주는 거 그래서 차별은 불합리하고 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대우를 하는 것이다, 평등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차별이라는 것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 그래서 불합리하고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거오 진짜 정말 악필이죠. <laughs> 저래도 붙었어요. 네,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뭐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판서도 이런 식으로 하셔도 어쨌든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별을 갖는 윤리적 문제는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여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집중이 안 되시면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서. 발음 연습도 같이 하시면 조금 좋습니다. 최대한 입을 크게, 그 다음에 또박또박하게 읽어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장애인 우대정책, 자, 우대정책 있다. 그래서 자, 차별에 따른 불평등 시정 정책이 있겠죠. 그래서 불평등 시정 정책 하고 1번 장애인 우대정책, 2번 여성 우대정책, 3번 소수인종 우대 정책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생활과 윤리 천재 교육에 있는 요거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1996년 한 백인이 미시간 법학 전문 대학원에 지원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였다. 그녀는 입학시험 점수와 대학 학부 평점이 우수하였는데도 합격하지 못하였지만 그녀보다 낮은 시험 성적과 대학 학부 평점을 받은 소수 집단 출신의 지원자는 합격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불평등하다고 느낀 그녀는 미시간 법학 전문 대학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미시간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 제도에 적극적 우대 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흑인, 히스패닉, 인디언처럼 역사적으로 소외되어 온 사람을 우선 대우하여 다양성을 추구하는 특별한 노력 없이는 입학할 수 없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속된 학생 집단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다. 연방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라고 판결을 하였다.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적극적 우대 조치는 또 다른 차별을 낳는가예요. 그래서 백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소수인종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판결이 나왔을까?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뭐가 맞냐 틀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각각의 입장에 따른 쟁점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EX, 이제, 뭐, 대학, 입학 문제를 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예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찬반 논쟁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제외를 시켰고요. 어쨌든 요거에 관련지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의 이유 를 보시면 돼요. 자 찬성 논거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시면 돼요. 자첫 번째 보상의 논리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차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우대 정책을 통해서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 장애인이나 여성 소수인종 등 그다음 두 번째는 재분배의 논리이다. 그래서 비장애인이나 남성이나 다수인종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경제적 분화,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데 유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공리주의 논리이다. 그래서 차별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 증가해서 갈등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된다. 라는 논쟁이 있다. 그 다음 반대는 역시 반대도 세 가지죠. 자, 뭐냐. 반대 이유는 첫 번째, 다른 집단에 대한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진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여성, 소수인종을 우대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수를 차별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둘째, 과거의 차별에 대한 현재의 보상은 부당하다. 비록 과거에 그랬지만 어쨌든 가해 당사자가 지금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부당하다. 세 번째는 업적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타고나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노력이나 성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소수인종이라고 타고나가지고 대학교에 더 쉽게 입학하는 게 아니냐 업적주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논쟁을 들면서 토론 모형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내용을 보셨으면은 정리를 쭉쭉쭉, 판서를 요약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선 이거를 암기를 하시는 게 우선되고요. 그리고, 자, 도입부터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판서를 써놨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판서는 세 등분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 4 있던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심화를 넣으실 수 있으면 넣어도 괜찮아요. 시간이 되신다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학습 목표를, 그 다음 여기에는 전개 1, 여기에는 전개 2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먼저 판서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도입이잖아요. 그럼 시간은 몇 분이었죠? 15분 수업 기준으로 했을 때 도입에서 전개까지로만 나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3분에서 4분 정도. 아무리 길어봤자 4분. 적당하게는 3분 정도를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죠. 뭐 사실상 5분까지도 괜찮거든요. 음. 그냥 이건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은 시간을 조절을 잘 하실 수만 있게끔 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우에 전개에 조금 투자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냥 가운데인 4분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1이니까 뭐부터 해야겠어요. 자, 여기서 먼저 도입이니까 해야 되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지도원을 한번 올려 볼 건데요. 보니까 그냥 분위기 환기라고 뭉뚱그려서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번에 수업 구상하기 강의에서 큰 틀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볼게요. 그럼 분위기 환기에서 뭘 해야 되느냐? 자, 우선 인사부터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인사.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빠트렸는데 어떤 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거 중요한데 큰일 날뻔 했어요. 출석 체크. 그죠 이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자, 준비물 확인이에요. 자, 분위기 환기 할때 인사하고 출석 체크하고 준비물 확인이에요. 자,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멘트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아, 인사했네. 출석 체크 했네. 준비물 확인해야지. 라고 하면은 이게 입에 안 붙어요. 그 다음에, 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했어. 어, 그래, 난 이거 뭐 해야 돼? 라고 생각만 하게 된다면은 까먹을 확률이 큽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기사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뭐 해야지, 뭐 해야지 하는 순간 겉방증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대요. 그래서 그냥 아예 이 멘트를 준비하셔서 그냥 다 외워버리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뭘로 했었냐면은 인사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모두들. 모두들 자리에 잘 앉았네요. 혹은 여기에 덧붙이자면은 어, 빠진 사람 없이 자리에 잘 앉아 주었네요. 뭐 수업 종이 쳤는데 다들 뭐 지각한 사람도 없고 결석한 사람도 없고 모두들 수업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라고 멘트를 쳐주면 돼요. 그다음 준비물 확인은 제가 지난번에 듯이자 그러면은 다들 교과서 몇 페이지와 프린트 몇 페이지 준비가 다 되었죠?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라고 하면서 플러스로 뭐냐면은 그냥 일정한 자기만의 팁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은 음~ 그냥 저처럼 뭐 수업 전인데 한번 기지개를 펴 볼까요? 라고 하시거나 자 그러면은 우리 모두들 도덕 관련지어서 아니면 역사 관련지어서 뭐 다른 과목 관련지어서 자 그럼 우리 선생님이 준비한 멘트 있죠? 한번 외쳐보면서 시작을 할까요? 라는 식으로 나는 되게 이 수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나는 나만의 수업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약간 심사위원 분들께서 졸릴 수도 있으니까 활기차게 심사위원들을 이제 분위기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중학교 때 했던 게 뭐가 있냐면은 국사 선생님이 오실 때마다 그때 국사잖아요. 나는 국사를 사랑합니다. 나는 국사를 사랑합니다. 나는 국사를 사랑합니다.라고 세 번을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 모두들 그러면은 도덕 사랑한다는 주문을 외워볼까요? 라고 해서 네, 그렇죠. 도덕 사랑합니다. 도덕 사랑합니다. 도덕 사랑합니다. 세 번을 잘 외쳐주었어요. 라는 식으로 시작을 해도 그냥 시간 간단하잖아요. 1분도 채안 걸리니까요, 이거는. 그냥 멘트하는데 한 20초밖에 안 걸리니까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팁을 하신다면은 좋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자, 그다음 전시학습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뭐냐면 단원명을 적어요. 뭐 전후관계나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서 전시학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살펴봤지만 인권 존중이었잖아요. 자, 지난번에 인권 존중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인권이라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인간이 가지는 권리였죠. 자, 그거를 우리는 여기 보시면 칸트가 있거든요. 자, 칸트의 유명한 정원 명령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었어요. 뭐였죠? 네, 그렇죠. 어, 저기서 조금 나왔었는데, 뭐냐면은, 너 자신에게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나, 인간을 언제나 뭐로 대하라. 그렇죠. 목적으로 대하라. 그러니까,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 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그쵸? 그렇죠? 자, 이 말을 기억을 해주시면서, 우리 이어서 뭐를 나갈 거냐면요.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볼 거예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다 존중을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경우로 우리는 차별이란 단어를 써서 오늘 살펴볼 건데요라는 식으로 이어지면서 차별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별을 단어명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차별 또 차별과 덩달아서 알아야 되는 게 역차별이라는 단어예요. 자 역차별.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께서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대 정책이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윤리적 문제가 뭘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곤식으로 단원명을 적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 되는데 여기에 조금 추가돼야 되는 점들이 있죠. 제가 까먹을 뻔했는데 여기에 지금 뭐냐면은 대단원, 4단원이라고 써주시고 그다음에 중단원, 2단원도 써주셔야 돼요. 그냥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쓰셔도 아마 될 거예요. 혹은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은 중단원 제목까지는 써 주시는 게 좋겠죠. 중단원 여기 3이네요. 자, 중단원 3. 자,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질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뭐를 하셔야 되느냐? 학습 목표를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지어서 오늘 어떤 식으로 배울 건지 선생님이 한번 학습 목표를 통해서 준비를 해 볼게요. 라고 해서 저처럼 뭐 그냥 받아 적으세요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자, 뭐가 있는지 읽어 주시겠어요? 뭐 한번 읽어 볼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학습 목표를 적을 동안 여러분들은 뭐 개인 활동을 하시라고 개인 활동을 한번 이제 미리 살펴보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활동을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지도안에도 있지만 학습목표를 적으라고 판서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학습목표는 주로 도덕과 같은 경우에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학습목표도 만드셔도 되는데 주로 제시를 해주죠.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써볼게요. 뭐냐면은 차별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 자, 지금 제가 그냥 편집으로 미리 써 버렸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냐면은 자, 여러분, 선생님이 학습 목표를 한번 써볼 테니까 선생님이 쓸 동안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보도록 해요. 자, 뭐였죠? 자, 첫 번째. 자, 차별의 그렇죠? 차별의 윤리적 문제를 윤리적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찬성 반대로 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해주시고요. 자, 인식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시고. 자, 두 번째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그 다음에 여기 단원 명을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역차별. 그 다음에 우대 정책의 윤리죠. 쟁점을. 그러니까 어떤 것이 중요한가. 쟁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쟁점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 그렇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신이 의견을 선택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저처럼 추가를 시켜도 되시긴 하는데, 그냥 불안하시니까, 처음부터 이걸 넣어서 꼭 하세요. 만약에, 그냥 써버렸다 하시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추가를 하셔도 될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배울 건가 하면은, 하는 식으로 수업을 소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실 거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틀이 안 잡히긴 했지만 대략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자, 먼저 첫 번째로 선생님이 자료들을 준비를 해와서 그거를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별 활동을 통해서 학습 목표 1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할 거냐. 자, 여러분들의 입장과 친구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의견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토론을 하면서 한번 요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의견을 정리를 할 거예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수업 어떤 식으로 할지 다 나왔죠, 벌써. 개별 활동할 때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먼저 의견을 적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발표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의견을 제가 정리를 해주면서 내용과 연계를 시킬 거예요. 내용과 연계. 자, 그러면은 이때 토론할 때 어떤 수업 모양이냐. 수업 모형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저는 도덕 딜레마로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어유, 잘안 보이는구나. 자, 도덕 딜레마. 어거 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시 학습을 전시 학습까지 포함된 도입 파트를 제가 이런 식으로 짰고요. 이거를 판서로 어떻게 쓰느냐? 판서로 옆에다가 정리를 해 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재 판서로 먼저 여기 대단원 4단원이었잖아요. 불안하니까 한번 적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대단원 4단원의 사회 윤리와 직업 윤리. 근데 이거는 안 적으셔도 될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중단원 3단원인. 자, 오늘은 이제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에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인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여기 03이라고 적고 그다음에 2라고 적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차별, 역차별 및 우대 정책의 윤리적 문제. 이게 아마 이쪽으로 가겠죠. 윤리적 문제까지 적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크게 칠판 위에다가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다가 3등분으로 나눕니다. 3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적으시냐? 학습 목표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 1 이렇게 2 하셔도 되고요. 땡땡 뭐 땡,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근데 간단하게 아마 1, 2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1번이 끝납니다. 근데 이거를 적으신 다음에 수업 소개를 하실 때 밑줄을 그어가면서 설명을 하시면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도입이 끝나는 건데요. 음 이걸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짜신 다음에 시나리오를 한번 다 타이핑을 해보세요. 시나리오 다 타이핑해보시고 내가 말했던 거를 시나리오를 그대로 외우시는 것보다 내가 이야기한 거를 토대로 들으면서 시나리오를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입에 잘 붙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나리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어색한 부분은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또 듣고 시나리오 수정하는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더 쉽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몇분 걸릴지는 한번 해봐야지 알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대로 한번 준비를 해서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피곤하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 자, 안녕.